자, 이제 폭발을 볼게요. 자, 폭발은 가연성 기체나 또는 액체의 열의 발생 속도가 열의 이산 속도를 상회한다라고 했는데, 교재에 보면은 폭발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의 일상 속도를, 평상 속도를 이 속도가 상회한다. 요만큼에 대한 부분이 폭발 현상으로서 여기가 C1, 여기가 C2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C1에서부터 C2를 우리 아까 배웠던 연소 범위 또는 폭발 범위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만약에 시험 문제, 필기 시험 문제에서 이런 그림이 나와서 이게 뭐냐 묻는다면, 아니죠. 이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그림에서 C1과 C2를 표시를 하면서 얘가 뭐냐 물으면 답은 폭발 범위 또는 연소 범위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폭갱이라는 걸 보고요. 자, 폭갱은 연소, 불 붙는 속도가 폭발에 비해서 수백 또는 수천 배 달하는 현상입니다. 폭갱을 유도한다. 자, 폭갱을 유도한다. 유도글이라는 말은 폭갱을 일으킬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진다는 뜻은 그만큼 폭갱을 빨리 일어나게 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폭갱을 잘 일으키게 하려면 정상적인 연소 속도보다 큰 혼합물일 경우 당연한 얘기. 점화온의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폭갱은 잘 일어납니다. 고압일 경우 압력을 높을 때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두 가지. 관경, 관의 직경이죠. 관의 직경이 클수록이란 뜻인데, 자, 이 말은요. 요만한 관이 하나 있고, 이만한 관이 있을 때, 똑같은 크기의 폭발을 관 내에서 폭갱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얘는 확산될 공간이 없기 때문에 폭갱이 쭉 발생할 것이고, 얘는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공간 때문에 그만큼 희석이 돼갈 거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관경이 작을 경우에 폭갱이 훨씬 더잘 일어난다라고 볼수 있고, 관 속에 방해물이 있을 경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관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관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관 속이 비어있는 경우에 폭갱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대신, 방해물이 있다. 이런 식의 방해물이 있으면은, 가다가 여기를 막고 끊긴단 말이에요. 이 끊길 때 전파 방향에 의해서 힘은 더 커지기 때문에 방해물이 있을 경우에 폭갱은 더잘 일어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거 실기시험, 필기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둘 중에 이것도 나왔다가 번갈아 나옵니다. 폭발이라고 한다는 것은 1초당 0.1m에서 10m까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고, 폭갱이란 말은 1초에 1000m에서부터 3500m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분진폭발 해보겠습니다. 분진폭발, 뭔 말이죠? 덩어리 상태가 아니라 분진 상태에서 폭발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분진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중에 희한하게도 상상을 좀 초월해서 밀가루 폭발합니다. 담뱃가루, 커피, 얘들은 당연히 폭발하는 거 맞고요. 얘들 폭발합니다. 또 대리석 분말하고 시멘트 분말은 폭발하지 않는 물질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이걸 미리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게 찍을 때도 잘못 찍게 됩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얘들이 더 잘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얘는 폭발하지 않고요. 얘들은 폭발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꼭 외워둡니다. 가끔씩 나오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이까지가 제 1장 연소 이론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화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